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30살 자유한국당 당원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요즘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잘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 자유한국당과 애국진영이 떨어지는 문재인의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문재인의 약점을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문재인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거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나쁜 문재인을 진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 문재인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의 문재인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첫 번째로 일단 지금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뭐 하나도 통하는 것이 없다고 볼 정도로 거의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분들이 실음하시고 국민연금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을 뜯으려 하니까 저항이 두려우니까 이제 말 바꾸기 하고 청년 취업 정책이라고 하면서 퍼주기, 공산주의, 좌파 포퓰리즘을 통해서 지금 아랫돌 배서 빼서 윗돌 개우는 식의 지금 경제정책을 통해서 거의 나라의 포텐셜을 다 깎아먹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적인 문재인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신다면 문재인의 이 약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문재인을 좀 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현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사실 거의 경제가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보로서 칭송받는 이유도 이 가난하고 시름받는 한민족을 가난의 그런 어떤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부의 위치에 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경제이고 그 현실을 이길 현실의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을 이길 수 없는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반드시 폐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옳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르신 분들께서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조금 더 좌파 사상에 물든 일반 시민들에게 경제 중심으로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재인의 약점으로는 최근 좌파들의 그 동향을 보면 그들이 좀 분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안희정이 이번에 감옥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이 됐는데 아 이거 2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희정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에게 완벽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재인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저리다 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좌파 진영 내에서 문재인에게 탄압을 받아서 숙청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좌파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좌익 진영의 분열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노회찬 자살 사건 등을 통해서 이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신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믿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좌익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데 이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국 어르신분들이 진심을 정말 많이 느끼지만 조금 더 이 악랄하고 계획적인 이 공산주의자들 맞서서 조금 더 정치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의 약점부터 집중적으로 계산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놀라운 정책과 위대함도 있었지만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자리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진정한 우리나라 이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필리핀이나 케냐보다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것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한 까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어르신 세대들, 즉 기적의 세대라고 제가 명명하는 이 어르신 세대분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하겠고 저는 그 애쓰는 방법이 예,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문재인의 약점부터 먼저 공격을 해서 좌익 세력의 분열을
좌익세력의 분열을 조절하고 그의 최대 약점인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멀쩡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연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악랄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의 방식을 써서 그들을 먼저 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말씀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되게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직이 국민의 취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의 일자리가 사라져야 국민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